클레이를 이용해 목화꽃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장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물들입니다. 조선미 작가의 전시가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작품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배경 위에 하얗게 피어난 목화꽃. 여기저기 피어있는 목화꽃들로 은은한 아름다움이 전시장에 가득합니다. 목포에 위치한 통갤러리에서는 클레이 작가로 불리우는 조선미 작가의 목화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클레이로 색과 모양을 만들어 붙인 작품들은 몽환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입체감과 독특한 화풍을 느낄 수 있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커피 클레이라는 재료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재료들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작품을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불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이불이 너무나 따뜻했고 또 포근했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 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화솜이라는 목포의 상징적인 역사와 엄마의 사랑, 그걸 담고 싶었습니다. 클레이 작품은 클레이를 하나하나 붙여 만들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워 물감으로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집중력을 발휘해 오랜 시간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선미 작가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은 온화한 색과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목화솜의 은은한 아름다움과 깊은 색채가 전해주는 조선미 작가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행복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